저도 어렸을 때 데뷔를 해서 늘 현장에서 제 연기하기에 급급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여기서도 제가 선배가 되듯이 좀 현장에서 모범도 되고 싶고 또 이렇게 잘 리더하는 선배이고 친구이고 뭐 누나이고 언니이고 싶은데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. 근데 이번 드라마는 또 혼자 하는 게 아닌 만큼 또 여럿이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스태프분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보다는 그냥 우리 드라마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저 또한 민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뇌수막염 걸렸던 거는 완쾌했고요. 병원에서 입원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 현장 분위기를 즐기고 촬영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작품도 또 좋은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또 저희 둘이 친한 것도 있는데 또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요 그런 친구들한테 전화는 많이 받았고요 둘이 작품하면서 안 싸웠으면 좋겠다 뭐 형들이 작품하다가 안 보는 꼴은 못 보겠다 뭐 이런 전화는 많이 받았고요 생각보다 이게 사실 어렸을 땐 굉장히 일을 많이 같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현장에서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만나니까요 오히려 서로 성장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소하게 뭐 삐질 수 있던 뭐 조금 뭐 속상하던 이런 일들도 요새는 서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고민도 서로 안 보이게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촬영하니까 매우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촬영해보니까 너무 즐겁고요